시각 디자인 중에서 광고 디자인 두 번째 포인트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V 광고, 기타 광고, 포장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TV 광고부터 살펴보면 TV 광고의 특징, 비디오, 오디오 등이 다양하게 합쳐져서 시각 소구 매체인 TV를 통해서 전달되는 광고를 얘기합니다. 제작 단계는 기획 및 아이디어,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전개, 제작 준비, 촬영 및 제작, 그 다음에 완성 단계까지 이어지겠죠. 장점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시니까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장점으로는 대중 분포도의 힘이 가장 크고요. 광고의 타겟에 따라서 시간대를 선별할 수 있다는 거. 아침, 어린이, 이렇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간대가 있죠. 그 시간대. TV 유치원 뭐 이런 거 하는 시간대에 하는 광고가 좀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면 느껴지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뉴스 시간대 앞에 하는 광고 또는 드라마 시간 전에 하는 광고 약간의 광고들의 특징들이 느껴질 텐데 그런 광고들을 보면 타겟에 따라서 광고가 붙었구나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광고 타겟에 따라서 시간대를 선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영상, 음향, 이미지, 이런 멀티적인 광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비용이 가장 비싸다는 거. 앞에서 했던 신문 광고, 잡지 광고, 라디오 광고 비해서 가장 비싼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시청률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광고의 보존성이 좀 낮죠. 그 시간에 맞춰서 그 TV 앞에 있지 않으면 그 광고를 보지 못하고 그 짧은 15초, 30초에 보지 않으면 휘리릭 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TV 광고의 종류 한번 볼까요? TV 광고의 종류는 스팟 광고, 프로그램 광고, 스폰서십 광고, 네트워크 광고, 로컬 광고, 자막 광고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볼수 있는데요. 스팟 광고는 TV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삽입되는 광고. 요즘에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이 스팟 광고가 요즘 최근에 되게 많이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광고예요. TV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삽입된 광고 또는 프로그램 광고. 일반적인 드라마 형식의 광고로 프로그램 속에 광고 메시지를 삽입하는 그런 광고고요. 스폰서십 광고는 광고주가 프로그램의 제작 경비를 지불하고 광고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광고를 스폰서십 광고라고 부르고요. 네트워크 광고는 전국적인 방송망을 가지고 있는 방송국 본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전달하는 광고를 네트워크 광고. 로컬 광고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지역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 그 로컬 광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에 가보시면은 우리 지역에서 안 하던 광고를 좀볼수 있는 것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걸 로컬 광고라고 부릅니다. 또 자막 광고 하단 화면에 화면 하단에 자막 형태로 메시지를 보내는 광고 보통 엔딩 이렇게 드라마나 뭐 이런 것도 엔딩 부분에 보면 자막 형태로 광고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자막 광고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기타 광고로는 포스터 일정한 지면 위에 그림, 사진, 문양 등 시각적으로 구성하여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를 포스터라고 부르고요. SP, 세일즈 프로모션이라고 부르죠. 패키지, 이벤트, 디스플레이, 실현 판매, 전시, 박람회, 옥외, 교통, POP, 프리미엄, 쿠폰 이런 모든 것들, 세일즈 프로모션 광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은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POP, 포인트 오브 퍼처스, 구매 시점 광고죠. 소매점, 상점 등에 직접 설치하여 매장을 동적으로 꾸밀 수 있는 광고물들. 요즘에 되게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DM, 다이렉트 메일, 직접 전달하는 광고예요. 특정 회사가 회원에게 직접 보내는 우편물로에 포함되는 광고들이죠. 옥외 광고, 요즘 옥외 광고도 엄청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표현되는 형식들도 요즘에 다양한 기능적인, 기술적인 부분하고 많이 결합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벽면 포스터나 간판 사인보드뿐만 아니라 광고탑, 네온사인, 슈퍼그래픽, 현수막, 플랜카드, 애드벌룬, 그 외에 요즘에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옥외 광고의 스타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포장 디자인. 포장 디자인이 시험에서는 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포장 디자인의 특징 한번 살펴보면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알리고, 자, 알리는 기능, 정보를 알리는 기능이 먼저 있고요. 구매 의욕을 증가시키는 기능,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한다면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 운반하는 유통 기능도 있고, 자, 기능이 지금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어요. 상품을 알리는 기능, 구매 의욕을 증가하는 기능, 보호하는 기능, 운반하는 기능, 그리고 얘는 독특하게 시각 디자인이지만 입체적인 기능, 디자인 분야예요. 대부분의 시각 디자인은 2D 그래픽인데 포장 디자인은 3D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니까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장 디자인의 특징이 지금 여러 가지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포장 디자인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서 나오는 것들, 기본적인 포장된 디자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시각적인 정보 전달 기능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마케팅적인 기능들도 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세분화시켜서 보면 보호 보존성에 대한 부분,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보호, 편리성, 운반, 적재. 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운반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 같은 경우는 여러 상품을 박스로 운반하고 그 박스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팔레트 위에 적재해서 또 운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편리성에 대한 부분, 심미성, 아름답게 해야 되는 용도에 맞는 아름다움, 상품성, 상품에 적절하게 제품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게끔 하는 상품성에 대한 부분, 구매 의욕, 상품을 사게끔 만들어야죠. 구매 의욕을 돋게끔 만들어야 돼요. 자, 욕구를 느끼게끔 만들어야 된다.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된다. 자, 구매 의욕을 증진시켜야 되는 것도 기능에 포함이 됩니다. 또 요즘에는 환경적인 부분, 그린 마케팅, 에 대한 부분, 친환경성에 대한 부분. 또 요즘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속 가능이라는 얘기 요즘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속 가능. 지속 가능에 대한 부분. 그래서 환경 보존을 위한 재사용, 절감, 재생에 관련된 부분. 이게 패키지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환경 보존을 위한 지속 가능 디자인을 위한 패키지 디자인, 포장 디자인, 요즘에 요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장 원론적인 보호 보존성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재활용성에 대한 부분, 그 리유즈에 대한 부분, 리유즈에 대한 부분을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 디자인, 다른 것들 뿐만이 아니라 포장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거니까 꼭 꼼꼼하게 기능성에 대한 부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